산악열차는 어떻게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지그재그로 열차의 앞과 뒤를 바꾸고 기관사와 보조기관사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지금 저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에서는 열차의 앞과 뒤가 바뀌고 그 다음에 기관사와 보조기관사가 위치도 교대해 가면서 앞과 뒤가 바뀌어서 산을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는 열차가 출발할 때 뒷부분에서 먼저 타봤습니다. 이 뒷부분은 바로 보조기관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조기관사는 이 안내방송 그리고 열차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이렇게 멈추거나 이럴 때는 꼭 좌우를 살펴서 앞에 있는 기관사에게 이 이상 유무를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열차가 출발하고 멈추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기관사가 되게 바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열차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기관사에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곡선 구간이거든요. 저렇게 곡선 구간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좌우측에 어떤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돌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기관사에게 끊임없이 계속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곡선 주간에서는 뭐 속도를 줄인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곳에서는 혹시 어떤 충돌을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열차와 열차가 마주치는 부분, 이 지그재그 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이상 유무가 없는지를 계속 알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열차의 앞뒤가 바뀌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열차가 바뀌는 지역에서는 저렇게 항상 이게 복선 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로 차를 비껴주는 이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면 일단 보조기관사가 위치를 교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관사가 이 뒤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기관사가 뒤쪽으로 오게 된 거는 뭡니까? 즉, 이제는 열차의 뒷부분이 앞부분으로 바뀌어서 출발한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는 뒷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안내방송이나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지만, 기관사가 앞으로 오게 되면 운전 시스템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이쪽, 뒤쪽에서도 운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기관사는 앉아서 운전을 합니다. 보조기관사는 서서 하지만. 그래서 기관사가 이동해 와서 이제 의자를 피고 여기에 이제 앉아서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뒷부분에서 보조기관사가 이상 유무를 이제 전달하겠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열차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사는 운전만 합니다. 속도를 늦춘다던가 이런 부분만 담당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내 부분,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조기관사가 계속 좌우를 살피면서 이 기관사에게 알려주게 되어야만이 이 열차가 무사하게 안전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열차의 또 끝부분이 왔죠. 이게 이제 지그재그 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어떻게 합니까? 기관사와 보조기관사의 위치를 교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차를 운행하는 엔진을 끕니다. 끄고 이 기관사가 이제 다시 저 뒤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조기관사가 앞에 있던 보조기관사가 이제 뒤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열차의 앞과 뒤가 바뀌어서 출발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밤입니다. 밤이 되면 열차 운행이 이제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열차와 열차가 서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편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다가 바뀌는 부분에서는 반대편 열차가 오면 여기서 순환을 합니다. 같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멀리 보이면 저렇게 주 기관사와 보조 기관사가 나란히 다음 열차가 올 때까지 저렇게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 열차가 오면 반대편에 서고 바꿔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열차가 높은 산으로 오를 때이그 라운드 부분을 턴할 수가 없잖아요. 기차는 길으니까. 그래서 앞 뒤가 바뀌면서 교차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뒷편이기 때문에 부기관사가 이쪽으로 오고 주조종사가 앞으로 간 겁니다. 이제 상대 반대편 열차가 오면 그때 이제 바꿔서 출발하는 겁니다. 와, 이 밤이 되니까 요 기차에서 보는 저 하늘과 이 그림이 정말 예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감으로 되어 있는, 예, 여기에서 이제 기차가 선행하는 거죠. 서로 교차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저쪽에서는 지금 주기관사하고 보조기관사가 반대편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밤이 되니까 낮에는 서로 교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왔는데, 예, 이제 지금 반대편 차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차량이 이쪽에 이제 들어오면 서로가 교대해서 그렇게 가는 게 되겠습니다. 오, 정말 멋진 장면. 서로 지그재그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열차가 도착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차가 오고 상대편 레일을 바꿔서 달리는 겁니다. 지그재그로. 와, 오늘 멋진 장면을 많이 촬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기관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관사가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이 되어서 이동합니다. 지금 이제 저분은 오늘 휴무이신 것 같아요. 기관사인데. 그래서 이 기관사가 지금 여기 관광객들에게 이 열차가 어떻게 지그재그로 산을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기관사와 부기관사가 위치를 교대하면서 이 산을 오르는 방법을 이 관광객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아마도 그 지금 이 차의 기관사보다는 연배가 좀 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관사가 올 때마다 바깥에 그 기관사를 향해서 인사하고 이런 경의를 표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악 열차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앞뒤가 바뀌면서 산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기관사가 뒤로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좌우측을 다니면서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살피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또 드디어 열차의 앞과 뒤가 바뀌는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시동을 끄고 보조기관사가 먼저 이동을 합니다. 이 보조기관사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바톤 터치에 의해서 기관사가 이 뒤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사, 즉 기관사가 뒤로 왔다는 건 이제 그 이 열차를 운전하는 앞과 뒤가 바뀌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이동해 오면 먼저 이제 시동을 킵니다. 시동을 키고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열차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열차의 뒷부분이 앞부분이 되어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악 열차는 이렇게 앞뒤로 지그재그로 바뀌어가면서 높은 산을 오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